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제가 리뷰했었죠. 이 오텔 나노 플러스를 가지고 실제 비행 그리고 이제 액티브 트랙 정도를 연습을 해볼 건데요. 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미니 3 프로의 액티브 트랙을 테스트했던 곳입니다. 공주에 있는 고마나루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오텔의 액티브 트랙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이륙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드론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상당히 안정적인 호버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햇빛이 너무 밝아서 드론을 좀 앞으로 보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론이 잘 떠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앙증맞게 지금 호버링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전방에 있는 장애물이 이렇게 장애물을 감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얼마나 잘 회피하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솔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전방의 나무를 향해서 밀고 있는데, 아, 가지를 않네요. 지금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밀고 있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옆으로 해서 밀면은 이동을 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를 향해서 밀면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스티키가 안 보여서 제가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밀고 있는데요,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이제 앞으로 가지 않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감지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기 앞에 쭉 또 밀어보겠습니다. 아, 정지했어요. 지금 장애물을 감지해도 하면은 앞으로 아무리 밀어도 가지를 않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다시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요 풀 있잖아요. 이 풀이 장애물로 인식이 돼서 전진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았는데. 후면 장애물도 가능한지 후면으로도 한번 밀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나무 쪽으로 밀어볼게요. 뒤로, 지금 뒤로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는데 제가 스틱을 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뒤로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후방 장애물 센서가 여기 있는 나무를 장애물로 감지해서 더 이상 뒤로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 센서가 상당히 그래도 훌륭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네요. 또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솔잎 한번 해볼까요? 소나무 잎을 감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무 잎도 지금 감지해서 전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서의 정확도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틀어지고, 네, 이제 가기 시작하네요. 저는 다시 이제 드론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팔로우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로우미를 하는 방법은 트랙. 이렇게 트랙으로 해서 이렇게 피사체를 더하기를 해주면 팔로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요. 한번 정확도를 보겠습니다. 팔로우미를 평가할 때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 그리고 장애물을 얼마나 잘 회피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아, 근데 얘가 지금 측면 장애물 센서가 없는데 약간 이제 돌아서 따라오고 있어요. 살짝 불안한데? 네. 지금 드론이 일정하게 따라오지 않고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고도를 낮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가지가 있어서 저렇게 따라오면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그렇게 따라오네요. 여기 어디 중간에 실이 있었는데 한번 달려서도 가볼게요. 네, 오, 아, 자기 혼자 회피를 하고 난리가 났어. 네, 지금 걸려 호버링 됐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완전 걸려버렸어요. 수동으로 내려줄게. 지금 절 여기서 이제 트레킹을 한다고 절 따라오다가 장애물에 딱 막히면서 멈춰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팔로우. 이게 팔로우를 할 때 좀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고 고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 변하면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부터는 제가 미니3 프로를 할 때 미니3 프로가 따라왔던 딱 그 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과연 이 길을 제발 어디 이상한 풀숲에 떨어지지 말고 잘 따라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팔로우미 할 때 미니3 같은 경우는 아이고 걸렸네요. 지금 팔로우미를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다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걸렸거든요. 여기 나뭇잎이 좀 없긴 하네요. 네, 센서의 오류라고 보기에는 나뭇잎이 조금 없기는 했어서 요 위에서 한번 상태를 보고 괜찮으면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바라보면서 한번 가볼까요? 좀 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비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코스 여기가. 그래서 내가 과연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으아! 안 되겠다. 네,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취소하고. 으아! 네. 요렇게 오다가 이제 이쪽에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추락을 했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뭐 일단은 짐벌은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여기 등 쪽에 스크래치가 나긴 했는데 이게 프로펠러가 접히면서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이 정도 견적으로는 끄떡도 없네요. 다행이죠.
네, 그래서 오텔 나노 플러스의 이제 액티브 트랙 리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니 2가 나왔을 때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트래킹 기술에 조금 기술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미니 3 프로랑 비교를 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미니 3 프로는 실제로 요 코스부터 저 숲길 코스 끝까지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완비행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 나노 플러스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나노 플러스를 가지고 트레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나노 플러스의 화질 같은 거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촬영으로 활용하실 분들이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영상 마치고 저는 이제 촬영을 하러 가볼게요. 안녕.